만 보면 그 사편제 마지막에 들려줬던 실천가죠. 이발이 지는 나는 산호두름을 갇혀버리고 버선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버선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임당수 깊은 물에 빠져 죽던 정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어서 어서 눈을 떠서 소녀를 보옵소서. 야. 아니, 정말 영화 서편제 이 대목을 보면서 심장이 다 쪼그라드는 느낌이랄까요? 아, 너무 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민 씨가 또 엄청난 개인기를 갖고 있다고. 프란체스카 안성댁이 부르는 스카이캐슬 OST를. 굉장히 어려운데. 아, 네. 정말 짧은데. 네. 네. 사실은. 네. 이거 왜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 알아? 빠빠빠빠빠 미연 라이 미연 라이 이야 우리 찬희 씨 입장에서는 드라마 OST를 저렇게 개그화 시켜도 되나? 네. 괜찮아요? 드라마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한 게 OST 말고 그냥 그 안성댁을 좀 성대모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빠빠 빠빠라빠빠빠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 잘하네. 우리 막내 한별 씨도 개인기가 있다면서요. 네. 한번 보여. 뭐예요? 이소룡 허종 모사를. 네. 하나 둘 셋. 왜 손 들었어요? 저희 팀에도 원래 다원이가. 아, 그래요? 원래 브루스 리 선배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게 사실 오늘 약간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사실 왔거든요. 네. 괜찮아요. 지금은 지금 경건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 갑니다. 하나, 자, 갑니다. 둘, 셋! 셋! 이거다! 이거야!